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그 뭐 국내 여론들은 이제 틈만 나면은 미국이 이제 이란이니 뭐 베네수엘라니 이렇게 오지랖을 너무 넓게 펼쳐서 고생하고 있다. 뭐 마음대로 안 될 거다. 이런 그 트럼프를 좀 비아냥거리는 미국 지금 정부를 비아냥거리는 그런 논조 혹은 의미를 담은 논평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이런 사정을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 일단 지금 뭐 국내 여론으로만 따지면 국내 언론의 보도로만 이렇게 제목으로만 계산하면 그 페르시아만 중동에 전운이 감돈다. 뭐 그렇죠. 네. 뭐 대단한 무슨 뭐 위기가 오는 것처럼. 그 뭐야 드론 가지고 배 살짝 긁은 거 가지고 전쟁이다. 뭐 이렇게. 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뭐 한국은 전쟁의 태풍 속에 들어있네. 아니죠 뭐 세계의 태풍, 네. 반의 태풍의 눈이죠. 그 한국의 전체 지금 상황 심각한 상황을 조금 이따가 잠깐 하고요. 그 지금 미국의 이란을 다루는 방식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아요? 단독 제압으로 보이는데 실제는 그 다자 압력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지휘만 하고 물론 이제 무력 시위를 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있고 아랍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랍이라고 하면 그 사우디가 있고 이라크가 있고. 네. 그러니까 말하면 이란과 이 경제적인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혹은 체제적인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페르시아와 아랍은 구분되는. 그렇죠. 그렇죠. 이란은 시아파고. 예, 예. 저기 뭐 여기는 이제 이라크. 이제 사우디나 이라크는 이제 순이니까. 순이, 예. 예, 순이니까. 순이니까. 그리고 예. 또 이라크는 뭐 완전한 그 영향력은 아니지만은 예, 예. 그 이제 전쟁 이후에 예, 예. 소위 말하자면 미국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저기 국가로 변해 있는 거. 예, 체제가 돼 있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뭐 아랍 이제 사우디가 주도로 하는 네, 예. 사우디니까 소위 말하자면 아랍형 나토 네, 네. 방식으로 지금 계속 역거적으로 지고 있고 그러니까 네, 네. 그 이 군사 안보적인 차원에서 미국이 약간의 후퇴를 하면서 그 지역에 네, 네. 자체적인 다자 군사 그 결합체를 만들어서 이란을 견제를 하는 패턴으로 지금 계속 해왔죠. 해왔죠. 네, 예. 그럼 뭐 이스라엘은 지금 뭐 언제든지. 어떤 군사 행동을 군사 행동 예, 예. 뭐 언제든지 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네 예고 없는 그런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전체적인 구도만 잡고 실제적인 힘은 아랍과 이스라엘이 쓸 거다. 그렇죠.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제 말하자면 중원의 지금 대결이 시작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과 대결에 초점을 실제로 맞추고. 이란은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옆에 이제 예, 예. 김정은이 북한 핵이 있고, 예, 예. 딱 안구가 붙어 있는 그런 예, 예. 구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뿐만 아니라 소위 문명 세계의 주요 국가들은 네, 네. 이 새로운 이 신질서 구축 게임의 구도를 입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반도 주변으로 지금 그 서태평양 한반도 주변으로 지금 군사력 집중이 무시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는 이름만구 네. 이야기도 없고 연합사 발표도 없는데 네네. 이미 지금 부산, 광양, 뭐 포항 그다음에 포항해서 네. 말하자면 단순한 군수물자가 아니라 네. 전쟁을 당장으로 치를 수 있는 단독으로 뭐 유엔군 이름이겠죠. 그런데 미군이 단독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병참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물자. 네. 전쟁 물자. 그러니까 워 로지스틱스. 그렇죠. 워 로지스틱스. 예, 전쟁 물자가 네. 이 일본과 한반도 일대로 지금 대형 수송선으로만 해도 뭐 13척 뭐 10척 이상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참수작전이다라고 예, 예. 하는 제한적인 예, 예. 그 제한 목표가 아니라 한 국가와 거의 그 전면전을 치를 수 있는 그런 그 초기 단계의 모든 요소가 지금 다 집중이 됐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저거 저기 뭐 토탈 인베이전이죠. 토탈 그렇죠.
전면 침공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참수 작전이나 무슨 김정은 제거 작전 이런 용어를 안 써요. 이거 일이 미국이 손을 보면 손을 보면 전면 침공이고 전면 접수거든요. 그 일종의 그 시위 제압 뭐 그런 거죠. 근데 실제 예. 미국이 이 군사적인 시위를 하더라도 부분적인 시위를 하지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북한의 경우에는 북한의 경우 그리고 네. 구소련이든 지금 중국이든 간에 미국이 군사적인 시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상황에 따라서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전제로 해서 시위를 하지 네, 예. 그냥 뭐 부분적으로 그냥 설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식의 군사 기동을 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우리는 이제 강습함이라 그러면 강습 기동 중단.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뭔지 잘 사실은 항모거든. 항모죠. 일종의 항모인데 항모보다 어떤 면에서는 전력이 강해요. 강하죠. 지상전을 전제로 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항모는 그 갑판 그러니까 겉으로 생기긴 항모랑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두 개가 다르거든. 강습함은 하나는 강습함에는 활주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습함에 있는 비행기는 전부 수중 이착륙기예요. F-35가 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아래에 네. 아래에 따라서 비행기 그 이제 활주로를 만들려면 네. 아, 평소 이제 상당 비행기는 갑판 아래에 보관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갑판 아래에 비행기를 보관하지 않아요 별로. 그렇죠. 그게 다 창고야. 창고가 아니라 병력 공간이고. 병력이 아니라 무기 공간. 무기 공간이고. 그러니까 무기를 창고에 둬야지. 아니 무기는 창고에 안 둬요? 아 그러니까 위에. 아, 창고를 우습게 보시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기라니까. 아, 창고를 우습게 보지 그러니까 마시니까. 말하자면은 무기 창고. 아, 무기 창고죠. 그러니까 창고는 창고지. 진짜 별거 가지고 어저께 내가 꿈을 정확한 걸 꿨더니 어 어쨌거나 무기 창고. 예, 예,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강습 전단이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게 두 개. 두 개 지금 저 위쪽에 알래스카로 지금 뭐 공식적으로 보도가 되고 막 떠들썩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 저 뭐 신인균 박사다 또 일부 군사 전문가들이 미국의 그 정확한 이름이 아직까지는 이 공개적으로 안 나왔어요. 그냥 노스 엣지 19라고 해서 알래스카의 이 탈레 냉전이 정식 되고 난 뒤에 최대 규모의 소위 공군 해군 합동 작전을 하기 위해서 예, 예. 지금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포착이 됐어요. 예, 예, 예. 그게 뭐냐 하면은 250여대의 각종 말하자면은 뭐 예컨대 전폭 전투 그다음에 뭐 감시에 해당하는 예, 예. 비행기들. 각종 가장 첨단적인 5세대 그 예, 예. 저기 전투 전폭기 포함을 해서 250대 같던데요. 예, 예, 예. 2년 전에 우리 비질런스 예, 한국에서 예, 예. 했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그것도 크게 예? 예, 예. 이 알래스카는 우리한테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에요. 한 3시간이면 올 거예요. 조금 섞기는. 조금 섞기는 오고. 3시간도 뭐 안 걸려. 이제 2시간. 예, 항모 전단이 가고 강습 전단이 예, 예. 가는데 예. 그 강습 전단에 그 말하자면은 그 훈련을 위해서만 그러니까 그 훈련을 하고 다시 샌디에고로 돌아가는 예, 예. 미국으로 돌아가는 그게 아니라 예. 그 훈련 이후에 이동을 예정한 예, 부속 예. 그 함정들이 지금 같이 따라붙어서 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우리 한반도 예, 주변에는 예. 말하자면은 전쟁 병참 그렇죠. 그 체제가 군함들이 다 수송선들이 다 구체적 있고 그다음에 예, 여기서는 실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저 냉전 종식 이후에 예, 예. 가장 큰 규모의 첨단 소위 말하면 공격 훈련이죠. 예, 그렇죠. 공격 훈련 저 예, 이거는 예. 방어 훈련이 아닙니다. 공격 훈련 체계가 지금 전개가 되고 그다음에 선방 공격 훈련. 그렇죠. 선방. 그러니까 침공 훈련이에요. 침공 훈련. 침공 훈련이죠. 예. 예. 정확히 표현하면 예. 공격이라기보다 침공, 인베이전 훈련이죠. 그렇죠. 침공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뭐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맞춘 거 있어요. 아 많이 맞췄죠. 아니 옛날에도 맞췄어. 옛날에 이라크전, 아프간전 할 때 그 전에 전쟁은 1990년에 있었던 걸프전이었거든요. 예, 예, 예. 그 걸프전 때 떨어진 폭탄의 80%가 재래식 폭탄이고요. 그렇죠. 예. 스마트 폭탄은 20%인데 그 예. 스마트 폭탄은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크루즈. 크루즈밖에 없어요. 10%. 예. 90%가 재래식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냥 빵 쏘면 그냥 가서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랬고 이라크전, 아프간전, 이라크전 때는 요번에 쓰이는 폭탄은 완전히 다를 거다. 아. 기술이 발전을 해서 옛날에는 값비싼 크루즈를 써야 크루즈는 옛날에 어떤 로직인지 혹시 아세요? 설명해 주세요. GPS로 가긴 가는데 얘는 이렇게 그 지표나 수면 위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그걸 따라서 이렇게 가서 자기가 뒤에서 로켓 추진을 한단 말이에요.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항속이 길어지면 예. 로켓 엔진이 제트 엔진으로 바뀌어요. 굉장히 비싸요. 비싸죠. 90년도 가격으로 한 대가 한 발이 1.6 밀리언이니까 즉 160만 불. 그래서 그때 왜 우리 한참 크루즈의 대명사로 불린 게 엑소세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엑소세. 미국 이제 저기는 프랑스에서 예, 엑소세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아니, 미제가 더 좋다니까. 아, 미제가 더 좋은데. 크루즈, 토마호크 이런 게. 더 좋은데. 예, 예. 아, 프랑스가? 미국이 아닌. 예, 예. 뭐, 이제, 예? 예, 예. 이제 19세기 때 힘 좀 썼지만은 지금 예. 뭐 영토도 그렇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리고 맨날 나긋나긋하게 문학만 하고 예술만 하고 실존주의 철학도 들고 하는 프랑스가 저런 걸 가지고 있었나? 예, 그랬죠. 그러니까 요번에 사람들이 놀랐었지. 90년대. 요번에 또 뭐, 저기, 부르키나파소 그, 네. 구출할 때 그러니까 프랑스 애들도 그, 굉장히 겁날 때 겁나요. 그 외인 부대겠죠. 네. 알랑둘롱 안 간다고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중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적 측면이죠. 예, 프랑스가. 예,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90년대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걸프전 때는 10%만 이 타겟을 가서 자기가 인식하고 가서 때리는 놈을 썼는데 그렇죠. 예. 2001년 그 저기 뭐야 아프간 2003년 예. 이라크 전에는요 사용된 폭탄의 90%가 스마트예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기 뭐야 그 이 미사일 그 로켓이나 제트 엔진 없이 중력으로 떨어지는 놈인데 이 GPS로 이게 저기 뭐 좌표 읽어가지고 꼬리 날개만 조정해. 아, 아 그렇죠. 그러냐면 얘가 공중에서 뭐 공중에 뭐 예를 들어서 15,000m 상공에서 났다. 이러면 얘가 반경 19km를 헤엄을 쳐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양 근거리를 가면서 놓으면 그게 주석공에 떨어져 버린다고. 이제 이런 거 이제 그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16년 전에 보여졌던 전쟁의 형태예요. 그러면 16년이 지난 지금은 이게 더 그 무시무시하다고요. 이제 중간에서 리모트 컨트롤. 네, 그렇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드론 공격형 드론 무슨 드론 그 무시무시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을 손을 본다. 15분에서 30분이면 북한의 공격력이 전면적으로 무력화돼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15분에서 30분이면. 네. 그러면 그게 페이즈 1이야. 그럼 31분부터는 페이즈 2죠. 네. 그 페이즈 2에 들어갈 병력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진공 상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그 거기 대량 진입하는 그 군사력을 집중해 놓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주일 미군, 그 다음에 주한 미군, 그 다음에 괌, 알래스카에서 초장에 한 5만 명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초장에 페이즈 2, 그러니까 31분부터. 그자 그러면 그때 페이즈 2 갈 땐 제가 보기엔 문재인 정부 꼴 보기 싫어가지고 야, 지금 한국군에 연락도 안 해 페이즈 2까지는. 너 같이 가자는 얘기 안 해? 지금 내용을 보면은 미군과 물론 뭐 유엔군의 뭐 유엔 네, 깃발 깃발로 들고 평양을 제압을 하는 단독 제압을 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나요? 이게 그 페이즈 2를 저질러 놓고 그 이제 페이즈 2로 31분부터 들어갔잖아. 네. 그럼 그게 한 24시간 뭐 12시간 지난 다음에 네. 한국한테 얘기하는 거지. 그때 주한미군 사령관이 야, 혹은 그때 미군 사령관이 문재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합류할래 안 할래? 합류할래 안 할래? 네, 그렇죠. 너 합류 안 하면 좋아. 하지 마. 자, 그랬을 때 문재인 586 정부 만약에 거기 합류하면 목숨을 살겠죠. 합류하면 웃기는 짓이고 합류 안 하면 반역이고. 그렇죠. 뭐 그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선택을 하시겠네. 합류하면 개코미디예요. 개코미디고. 아, 개코미디가 아니고 뭐 합류할 거예요 아마. 근데 합류하면은 하야 하셔야지. 하야 하시면 뭐 하야 하든지 아니면은 저기 그 유엔 사령관 지휘를 받거나 자기 정책을 다 포기한 건데 정치적 존재의 의미가 없잖아. 아, 이건 좀 뭐 군사적인 이야기지만은 시나리오 가정을 이야기한다면은 만약에 미국이나 유엔군이 이 대대적인
소위 제압 진입을 한다면은 네. 남쪽까지 계엄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럼 모든 한반도의 모든 군사적인 지위는 유엔 사령관이 갖게 돼요.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려면 이제 국회가 동의를 해야 돼요. 아, 국회가 뭐 동의를 하는데 안 하는 거 그 부분이 남아 있긴 한데. 네, 국회 동의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 방식으로 가게 되고 그게 되면은 그 합류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을까요? 네, 합류를 거부하면은 민족 반역자고. 합류를 하면 인생이 개코미디 되는 거고. 개코미디 되고 나중에 이제 정리가 되면서 정상이 정착되겠지. 실권을 하거나 아니면은 네. 식물 정권이 되겠죠. 뭐 둘 중에 하나겠죠. 뭐 어쨌건 아무튼 그때 잘들 문재인 586 집단은 그때 잘들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그 판단에 그 결정적인 그 순간이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정도로 살벌한 상태예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미중 전쟁에서 어저께 중국 애들이 미국 국채 내다 팔았거든. 뭐 200억 달러인가? 200억 달러 정도 팔았어요. 근데 작아 보이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죠. 덤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덤프라는 게 싼 가격에 팔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시장에다가 갖다 팔은 속도가 투멸한 거죠. 막 그냥 팍 덤프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물량을 풀었다고요. 그러니까 너희 미국 엿 먹어봐라 이거지. 근데 이 순간적 그 물량 풀은 속도가 지난 10년 기간 동안에 제일 빠른 속도로 풀었어요. 200억 물량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200억을 풀어도 오늘 50억 풀고 내일 50 오늘 8시간에 걸쳐서 50억 풀고 내일 50억 풀고 모레 50억 풀고 이게 아니라 완샷에 그냥 200억을 갖다 패당이 쳤다고요. 근데 본인이 그 지금 중국은 자국의 어떤 미국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이렇게 팔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될까요? 기레기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뭐 중국도 그런 이제 사인을 보내고 네. 뭐 우리 뭐 일반적인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게 뭐 기레기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보이고 중국이 가지고 미국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아 저런 수단이 있었구나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인으로도 네. 보이죠. 네. 그 수단이 이제 많이들 언급이 되어 왔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발행해 놓은 국채의 총액이 그 아웃스탠딩 데트라 그래요. 예, 예. 아웃스탠딩이라는 건 이제 발행해 놓아서 발행해 놓았어요. 예, 발행해 놓은 국채 그게 뭐 20년짜리든 30년짜리든 10년짜리든 5년짜리든 1년짜리든 발행해 놓은 국채의 총액이 미국이 약 23조 돼요. 23조. 예. 예. 근데 중국이 그중에 몇 조를 갖고 있냐? 3조를 갖고 그렇죠. 있어요. 거의 14%를 갖고 있거든요. 예, 14% 정도를. 그러니까 중국이 큰 손이에요. 예.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친중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 또 국내 기레기들은. 저 미국이 저렇게 중국을 무역전쟁으로 몰아붙이면 미국 국채를 흔들 거다. 판다. 판다. 미국 국채를 국제시장에, 금융시장에 투매를 해버리면 미국 국채가 똥값이 돼서 미국이 국채 발행을 못하게 될 거다. 이제 조금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게 어제 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친중파들의 논리예요. 혹은 무식한 제가 보기엔 무식한 경제학자들의 논리예요. 이게 이제 뭐 국채를 그야말로 미국 같은 경제 전쟁한 수단 가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거를 판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 회복 불능의 소위 말 경제적인 위기를 감당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얘기가 그 얘기야. 그 왜냐면은 이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미국 국채 3조 들고 있으니까 내가 갖다 팔면 미국 애들 고생하겠지. 이게 상식적으로 솔깃한 얘기잖아. 그렇죠. 그럴듯하게 들린. 근데 그게 세상 일이 그렇지 않아요. 세상 일이 전혀. 중국 경제 구조를 보면 그 국채가 왜 생겼냐 이거. 그렇죠. 왜 생겼냐. 중국 경제가 산발 구조잖아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게 초기 뭐 동서평이 착안을 해서 예, 예, 예. 아예 수출 대체 산업이다 뭐 수입 수출 드라이브다 이런 거 고민할 것도 없이 박정희 모델 가져와서 말하자면은 수출을 주요하게 해서 국제시장에 중국의 저임금 상품들을 팔아서 고도성장을 하겠다. 지금까지 성공한 듯이 보여요. 그런데 중국의 케이스는 우리 한국하고 전혀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게 수출 드라이브를 하면은 위안화를 자기들 그 말하자면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외화 가득, 달러 가득을 많이 하는 패턴으로 이제 구조를 잡았고, 그것도 국내적으로도 아주 묘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뭐 마산 수출 자유 지역이다. 뭐 각종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저임금을 팔아서 이제 말하자면 자본을 축적하기 시작할 때 예.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광주에서도 오고 목포에서도 오고 뭐 또 뭐 서천에서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구로공단 이런 구로공단에서 네. 하고 영남에서도 오고 남에서도 오고 충청에서도 강원에서도 다 왔지. 그리고 뭐 임금은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은 그 임금을 가지고 거의 뭐 면세한 상황에서 뭐 지하실 단칸방에서 살기도 하고 기숙사에서 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차츰차츰 이 사람들이 도시에서 지위를 가지고 중산층으로 변해온 구조예요. 그런데 중국은 말하자면은 뭐 이제 원파티 일당 독재고 네.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중국 공산주의 체제는 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법적으로 제한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말하자면 농 시골 지역에서 연안 지역에 호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예. 그 다음에 시골에서 올마와서 공장에서 자기 노임을 파는 사람하고 농공 법적인 지위를 외국인 대하듯이 했어요. 불법 체류 자유로 했죠. 지금도 그래요.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외노자예요. 불법 외노자야.